여러분 이제 내친김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삼성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만 반도체가 3나노 공정에서 이런 채택한 기술이 핀셋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건데 근데 삼성은 3나노 공정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는 GAA 기술을 신기술 여러분들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 신기술 때문에 앞으로 앞서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기회를 엔비디아의 규모는 비교할 수 없지만 2위 GPU 생산업체인 AMD가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AMD가 올해 내놓을 AI 반도체를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 가능성이 높다 이야기죠. 그 신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AMD의 그 CEO인 리사 수는 다음 AMD의 칩은 3나노 최신 공정의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입니다. 지금 대만 반도체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핀셋 공정이고 이 공정을 쓰는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삼성이 AMD의 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좁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사 수는 전력 효율성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선정했는데 업체는 지칭하지 않았는데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란 최신 공정을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지금 삼성전자라고 하네요. 이 최신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점을 기하로 해가지고 대만 반도체를 그냥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삼성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2008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 이런 공정이 미세화되고 있는 겁니다. 45나노미터, 32나노, 22나노, 16나노, 7나노, 5나노, 지금 이제 3나노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런 유행했던 기술은 핀펫, 핀셋이 아니고 핀펫 기술이네. 핀펫 기술이고, 그 다음은 GAA 펫 기술. GAA 펫 기술인데, 이 GAA 펫 기술을 삼성전자가 먼저 채택해가 충분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보편화되게 되면 대만 반도체를 누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보는 모양입니다.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은 삼성전자가 2022년 세계 최초 3나노 공정에 도입한 기술이고 반도체 내 전력의 누수를 막아서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3나노 공정에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삼성전자뿐이고 TSMC도 3나노 공정을 돌리고 있지만 한 세대 아래 기술로 평가하는 핀펫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삼성이 신공정을 받아들여 가지고 수율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TSMC를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의 여러분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것이 보편화되게 되면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무튼 이제 전기를 덜 써야 되니까 전기를 덜 쓰기 위해 가지고 전력 누수가 작은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공정을 AMD가 이제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삼성이 중요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참 엔지니어들이 대단하네요. 이게 한번 보시죠.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구조인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핀펫 방식이고 이게 구 방식입니다. 전력 소모가 좀 많은 거. 오른쪽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입니다. 이건 모두 다 3나노 칩 생산 공정입니다. 지금 삼성이 택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고 전력 누수가 적은 겁니다. 한번 보시죠. 반도체 트레스트는 금속,
게이트에 이게 이름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이게 반도체 게이트와 실리콘이 맞닿는 접속면을 통해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이 접속면 붉은색을 통해 여러분들 전류가 흐를 모양입니다. 그게 반도체니까 전기가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하는 건데 이 채널은 금속이고 실리콘은 그야말로 반도체죠. 그림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것이 채널인데 이 면적이 클수록 속도가 빠르고 전력 소모가 적다. 기존의 핀펫 구조는 채널이 상계면 하나 위 좌우 상계면 지느러미 형태다. 핀이 지느러미네요. 반면에 3등의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은 채널이 사방 예, 여기 전부 사방입니다. 사방으로 되어 있고 청청이 쌓인 형태에서 전류 흐름이 원활하고 빠르다. 완전히 생산 방식이 다르네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엔지니어들은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돈을 지불하고 스마트폰하고 여러분들 태블릿 PC를 마음껏 쓰지만 이 엔지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대단한 인물들입니까? 예. 전류가 여러분들 누수가 돼가 전력 소모가 많으니까 핀펫 방식을 개선해가지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을 해서 전류가 누수가 안 되는 방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을 삼성은 2022년도부터 현장에 적용했는데 수율이 잘 안 잡히는 겁니다. 불량품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3나노 공정에서 계속 대만 반도체는 과거에 검증된 핀펫 방식을 쓰고 다음 단계로 이제 대만 반도체도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이름도 이름 멋있지 않습니까? 사면에 다 이름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1이 되고 전기가 끊기면 0이 되는 거죠. 반도체. 예. 반도체를 이렇게 세웠네요. 반도체 세우고 이거는 반도체를 뭐죠? 그냥 중간에 채널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꼽는 형식으로 만들었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